안녕하세요 여러분, 인민망 한국지사와 차이나랩이 함께하는 착 붙는 한자 공부방입니다. 오늘은 어떤 한자를 배워볼까요? 리리,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 샤지징호라는 고사성어를 기억하나요? 기억해요. 닭을 죽여서 원숭이에게 보이다라는 뜻으로 한 사람을 벌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경고를 준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함께 닭을 나타내는 한자에 대해 공부해봐요. 닭을 나타내는 한자는 닭개, 중국어 도금은 지입니다. 최초의 개자는 대상의 형상을 본떠서 만든 상형자입니다. 이것은 개자의 초기 갑골문 자형입니다. 높게 솟은 닭벼슬과 길게 뻗은 부리, 꼬리 등을 나타냅니다. 전체적으로 수탉이 목청껏 노래를 불러 새벽을 알리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개자의 후기 갑골문 자형입니다. 형상만 나타내는 상형자에서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과 소리를 나타내는 부분이 조합되어 만들어진 형성자로 변했습니다. 갑골문은 3천여 년 전 거북이의 껍데기나 짐승의 뼈 위에 새겨진 글자입니다. 중국에서 발견된 최초의 성숙한 문자이기도 하죠. 시대가 발전하면서 개자는 갑골문에서 근문, 소저, 해서 번째자, 해서 간체자 등의 자형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렇다면 개자가 들어간 단어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음에 대화를 통해 함께 알아봅시다. 어렸을 때 집에서 小鸡를 키웠는데요. 병아리가 직접 鸡蛋 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그랬군요. 저는 휴가 때 시골로 여행을 갔는데 매일 꽁지가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길가에서는 지관화도 볼 수 있었죠. 중국에는 닭과 관련된 고사성어가 많아요. 예를 들어 진지바오쇼는 수탉이 울어 새벽을 알린다는 뜻인데 곧 어둠이 끝나고 새벽이 온다는 것을 나타내요. 그리고 뻐리지춘은 닭 무리에 끼어있는 학처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재능이 뛰어난 인물을 의미해요. 이 고사성어들은 정말 잘 만들어졌네요. 저도 한 가지 생각났는데 딸로무지라는 성어예요. 이 성어의 원래 뜻은 나무를 깎아 만든 닭처럼 멍하니 있다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멍청해 보이거나 두려움 혹은 놀라움 때문에 어리둥절해진 모습을 비유적으로 나타내요. 잘 들으셨나요? 그렇다면 대화에 나온 중국어 단어들을 따라 읽으며 머릿속에 저장해 봅시다. 小鸡, 鸡蛋, 公鸡, 机关花, 金鸡报晓, 鹤立鸡群, 呆若木鸡. 중국에는 文鸡起舞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중국 역사서적 진서에서 유래했습니다. 서진 말기에 조적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는 절친한 친구 유곤과 함께 나라를 위해 힘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멀리서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에 잠에서 깬 조적은 유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도 닭 울음소리를 들었는가? 아마도 이 닭은 우리가 일찍 일어나라고 이렇게 운 것 같네. 앞으로 닭이 울면 우리 함께 일어나 검술을 연마하는 건 어떠한가? 유곤은 조적의 제안에 흔쾌히 응하며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마당으로 나와 검술을 대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고 나서야 둘은 땀을 뻘뻘 흘리며 검을 거두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그들은 오랜 기간 각고의 훈련을 거쳐 문무에 능한 인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염원했던 대로 나라를 위해 공을 세웠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文鸡起舞라는 성어를 뜻이 있고 더 나은 방향으로 분발하려고 하며 꾸준히 열심히 하는 정신을 비유할 때 쓰곤 합니다. 오늘의 착 붙는 한자 공부방에서는 지, 닭, 개자를 배워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따라오셨으니 닭 모양 스티커를 붙여드릴게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